클라리넷 전공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클라리넷 톤홀, 그러니까 그 구멍을 청소하기 위해서 클라리넷 케이스를 열어두고 면봉을 찾으러 간 사이에 저희 어머니 왈, 이건 뭐니? 하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한마디와 동시에 콜크그리스를 입술에 발라버리셨어요. 저는 다급하게 엄마 안 돼요! 를 외쳤지만 이미 콜크그리스는 저희 어머니 입술을 촉촉한 것도 모자라 번들번들 눈부시도록 기름지게 만들어주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에는 미간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찌푸려질 정도로 되게 화학약품이 되게 심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크신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콜크그리스에게 입술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런 일 없으셨어요? 콜크그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콜크그리스는 클라리넷을 구매할 때면 항상 포함되는 구성품 중에 하나죠. 립글로스 혹은 챕스틱과 비슷하게 생긴 제품도 많다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처럼 이렇게 입술에 바르는 웃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콜크그리스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시간 짧게나마 이야기해 볼게요. 클라리넷 콜크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조인트 부분, 그러니까 연결 부분의 코르크의 윤활제 역할로서 악기 조립을 수월하게 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 역할조차도 충실하지 못하는 구리스들도 있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렴한 중국산 클라리넷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로 챕스틱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외형과 재질이 비슷하게 보이다 보니까 진짜 그런 걸 넣어둔 것 같아요. 코르크 구리스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악기 관리와 소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성분으로 제작된 코르크 구리스는요, 코르크 안쪽까지 기름기를 먹고 불어버려 가지고요. 코르크가 이게 들뜨거나 본드의 그 접착력을 약화시켜서 쉽게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콩기름 같은 역할밖에 못 한다는 거죠. 제가 현재 사용 중인 콜크 그리스는요, 스노우 뮤직에서 직접 제작한 스노우 그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포도향이 난다고 해서 포도잼이라는 별명도 붙여주셨어요. 적절한 점도로 악기 조립을 수월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관과 관 사이의 미세한 공기구멍을 메꿔주고 마우스피스부터 벨 끝까지 악기의 진동을 전달해주는 원리로 진동과 울림을 극대화시켜주거든요. 그런 덕분에 호흡도 다른 코르크 구리스를 사용할 때보다 호흡은 조금 더 편해지고 소리의 울림도 더 좋아집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그 클럽 커뮤니티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서 자주 소개한 제품이기 때문에 뭐 사용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스노우 그리스를 구입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저는 라트롬바라는 콜크 그리스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저도 스노우 그리스가 없었다면 아마도 이 라트롬바 제품만 사용했을 거예요. 울림의 변화까지는 미미하지만 구리스의 역할만큼은 정말 확실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주자분들께서 이 라트롬바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에벨 클라리넷 제품들은 기본 구성품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거 아시잖아요. 우에벨 클라리넷 전 모델에는요, 기본적으로 라트롬바 제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주는 제품이라는 거죠. 가격을 떠나서 내가 가진 클라리넷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악기잖아요. 나의 소중한 클라리넷을 생각하신다면 콜크그리스에도 신경을 쓰시고 투자하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콜크그리스에 돈좀 써본 까망필이었습니다.